안녕하세요. 전당 과제입니다. 오늘은 마스버그 모델 800B 243 캘리버 소총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찾아보니까요, 이게 1969년에서 1970년 사이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전장이 107cm. 이렇게 좀 상처가 많은데, 아까 기름으로 좀 닦아서 이렇게 좀 상처가 많이 안 보여요. 이게 50년 넘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처가 많아요. 사슴이나 곤물 사냥을 많이 했었겠죠. 여기 이제 마스버그고요. 이렇게. 여기 모델 800B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볼트 액션인데, 여기에 이제 243 실탄 다섯 발이 장전돼요. 그래서 이제 실탄을 제가 소개해 볼게요. 실탄의 크기. 항상 보던 이게 5.56 납토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7.62x39 AK-47 실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오늘 소개하는 243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308 M14에 사용되는 실탄이고요. 그리고 이제 243와 308 실탄의 크기는 같아요. 이렇게. 크기는 같은데 단지 총알의 지름이 달라요. 여기 308이고, 여기 243. 예,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7.62x54R 마신 나간트에 사용되는 실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M1 Garand 36 실탄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실탄 크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탄 한243 실탄을 장전해 보겠습니다. 지금 243 실탄을 장전해 보기는 처음이에요. 이게 이제 다섯 발이 장전돼요. 이게 이제 탄창을 하는 거는 없고 이렇게 밑에 밀어 넣는 식으로 된것 같아요. 이게 이제 ADL. 제가 장전을 제대로 못하네. 이렇게 장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냥을 안갈 때는 여기를 빼면은 빠지겠죠. 이렇게 다 빠지고. 다시 이제 빼보자면은 한번 이걸 했다가 이제 장전하고 이제 쏘고 빼겠죠. 예, 다섯 발다 뺐습니다. 항상 안전을 위해서 저는 이제 실탄을 빼고 합니다. 만약에 실수로 이거 격발되었다 그럼 저 아마 총기 라이센스 취소당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안전을 위해서 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또 이제 이거 볼트를 빼려면은 항상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세이프티를 하면은 볼트가 안 빠지거든요. 또 이렇게 하면 볼트가 안 빠져요. 아, 빠지네, 여기. 이렇게 해도 빠지는구나. 아까는 내가 빼려고 했는데 안 빠졌었거든요. 넣을 때도 방아쇠를 당기고 넣으면 되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오늘은 마스북에서 만든 Model 800B 243 캘리버를 소개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사냥할 때는 243 캘리버 이상 되는 실탄을 사용해야 돼요. 이제 요거보다 작은 223이나 또22 매거는 같은 거는 사용하면 안 되고요. 이것보다 일단 총알의 크기가 이거보다 굵어야 돼요. 제기를 사슴 죽이는데 아니면 곰 죽이는데 뭐 곰의 고통을 덜 주기 위해서라나 그렇대요. 그래서 일단 요243 이상의 실탄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요 오늘 소총을 소개한 이유도 그래요. 요거보다 더큰 요거 AK-47 실탄이나 308
다음에 7.62x54 마신나간트 아니면 에먼게런드 36 이런 실탄을 사용해야 돼요. 223 이거는 5.56 나토탄 안 돼요. 요게 지금 미니멈 크기입니다. 오케이, 오늘 엉뚱한 얘기 많이 했는데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